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 개봉한 내연의 기억 이후 차기작으로 도우라고 선택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장르물을 좋아하고요. 스릴러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작이 있는 영화라는 걸 이제 뭐 아실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고 그 슬립 타이트라는 스페인 영화인데 굉장히 스릴감 있게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그 원작하고는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 원작에 일단 매료돼서 영화를 시작을 했고 한국적인 정서에 많이 각색을 하게 됐죠. 답변이 네. 됐을까요? 또 이런 또 장르를 워낙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시고 예, 네.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김성호 배우가 형사를 연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요. 이 형사라는 캐릭터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였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 사실 친구 중에 현직 형사가 있어요. 예. 그 친구를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의심 좀 하지 말아라. 의심병 걸린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저는 항상 그래요. 너는 지금 직업병이다. 병원에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형사도 의심병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거 하나만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또 친구를 모델로 네 함께 준비를 하셨습니다. 영화 촬영하면서 현실에서 뭐 공포감 느꼈던 순간이나 영화와 현실에서 현실을 뭐 혼동하면서 생겼던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런 걸 촬영하다 보면 네, 어떠셨나요? 그쵸. 근데 그쵸 침대 밑이라는 게 뭐 예고편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침대 밑이라는 그 장소를 이제 예고편에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숨기고 영화 안에 넣을 것이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워낙 이제 영화를 궁금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그런 시퀀스여서 저희가 그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반전 이런 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침대 밑 그러니까 집이 감독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나눴던 얘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젠 집이야 이렇게 영화에서 쭉 시작을 밖에 막 사람들과 함께 퇴근을 하는 길에 뭐 누가 지나간 소리가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 누가 날 따라오나 뭐 이런 것도 있다가 비로소 집에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쉼을 하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특별한 곳이 제일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찍고 있는데 침대 밑 그런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뭐 거기에 이렇게 좀 짐을 넣어놓거나 아니 막을까. 네. 근데 저보다는 저는 찍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글씨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본을 찍어내고 있는 거라 좀 덜했지만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걱정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 무언가 침입이나 뭔가 저는 강아지들을 키우는데 이제 허공에다 강아지가 짖을 때 갑자기 그럴 때 정말 무섭죠. 너무 놀라서 화가 날 정도로 놀래죠. 네. 좋습니다. 예, 지금 뭐 본인이 촬영을 해서 촬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또 문득문득 드셨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공효진 씨랑 김성호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효진 씨는 어쨌든 아까 감독님이랑 여고 개발 때부터 이제 친분을 이어오시다가 이번에 좀 작업을 함께 해보셨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소감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김성호 씨는 성남왕소에서는 좀 악역을 맡으셨는데 이번엔 또 형사 역인데 극과 극 캐릭터로 연이어 관객들과 만나게 되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효진 씨부터 성남 황소 개봉 저희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감독님과 여고회담 이후에 진짜 또 오랜만인데 느낌이 되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저희 이제 연출부 중에 아마 제일
나이가 어리셔서 오빠라고 불러왔고 제가 이 영화 이제 첫 촬영 전까지도 오빠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현장 가서도 오빠라고 하게 되면 어떡하지 습관적으로 그랬는데 뭐 그렇게 실수는 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감독님은 또 저 미싱을 함께했던 이언희 감독님 남편인지도 꽤 오래 되셨고 그때 사실 제가 조금 그 어린 마음에 현장에 이제 그 이건 감독님 보는 재미로 현장에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설렐 수 있죠. 이게 잘 어울렸었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예전에 어떠셨는지. 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옆에서 막 그림 그려주면서 이건 고양이야 혜진아 막 이렇게 그려 미대 오빠처럼 네 미대 오빠 같은 분이었어요 감독님이. 그러다가 뭐 이렇게 왕래가 많이는 없었지만 종종 이제 만나게 되면 반갑고 그랬었고 뭐를 촬영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하셔서 네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그치만 한번 봐줘 그래서 받고 네, 감독님 저는 스릴러를 잘 좋아하진 않아요.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그러니까는 왜 그 장르를 좋아해서 많이 봐야 그 장르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노하우가 쌓이는데 저는 너무 무지해서 지금 현재 잘 된 우리나라 스릴러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지 또는 어떻게 찍혀졌는지 본 기억도 없더라고요. 저는 많이 약해요. 스릴러와 공포 영화에. 그래서 지금도 가장 걱정인 건 이 영화를 보고 많이 공포의 잔상에 떨 관객들이 있으면 어쩌나가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그래서 대본을 서로 받고 얘기를 나누고 처음에는 너무 이제 제가 안 해도 될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어쩌면 그냥 평범한 캐릭터를 영화 안에서는 한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또 새로운 그리고 그동안은 다른 배우들이랑 조우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그런 조화해서 이제 볼만한 그런 영화들이 다수였다가 아마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번 영화에는 경민이 그 나오는 퍼센티지가 커서 어떻게 보면 한번 정말 너무 힘들다 싶게 혼자서 짊어져야 될 영화를 만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효진 씨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네.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감독님이면 더 어려웠겠지만 오래 본 감독님이어서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를 감독님을 설득하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효진 씨가 만든 현실 공포 스릴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또 다가가서 미리 또 예방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김성호 씨 이번에 전혀 다른 극과 극 역할? 극과 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화 안에는 항상 선한 역할이 있으면 악한 역할이 있고 재밌는 역할이 있으면 재미없는 역할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형사 역할을 하는 인물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여기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몰랐는데 알고 보니 형사였다. 그러면 형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악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의 상황이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는 거지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는 이제 하면서 감독님이랑 배우가 풀어나가는 거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말씀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까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질문이 극과 극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성남항소에서 악당이거든요. 근데 그 악당의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게 악당인 거지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형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양성이 네, 있고 그냥 성격을 대입하는 것 뿐이지 뭐 극과 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도화지처럼 어떤 색을 입혀도 잘 표현을 해내는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김정호 씨가 제가 약간 그러니까 형사라고 해서 사실 아 형사니까 좋은 역할을 하겠지
뭐 이런 것만은 아닌 거고 네. 영화상의 캐릭터라는 게 형사도 사실 악할 수도 있고 좀 이제 그래서 이 형사 캐릭터가 저는 이제 김성호 씨가 해서 입체적인 인물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되는 이번엔 완벽히 이격 형사가 됐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네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이제 끝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은희 씨부터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네 너무 오랜만이라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정면에 서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미싱이나 뭐 싱글라이더 같은 영화는 배우들이 많았고 저보다 더 많은 롤을 갖고 있는 배우들이 있어서 제가 좀 기대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긴장되고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요. 영화가 일단 예고편의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가 다섯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걱정되는데 혼자 보면 정말 무서운 영화가 맞습니다. 귀신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둘 이상이 함께 봐야 되는 영화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둘이 오시고 셋이 오시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떤 위협감은 좀 감소하게 돼 있으니까 네,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오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 사는 얘기니까 네, 너무 많이 겁먹지 마시고 딱 지금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온 영화인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네, 대진우는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 스릴러입니다. 네. 네, 그 때문에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쫄깃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상업 한국형 스릴러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뭐랄까 친절하지 못한 영화만 개봉을 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릴러 영화니 많이 많이 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일단 기자님들께서 궁금하다라는 쪽으로 기사 플레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원 씨. 네, 저도 국가대표 투어 이후로 오랜만에 영화를 선보이게 됐는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더구나 정말 좋아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읽었을 때, 확실히 현실 스릴러이기 때문에 참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냥 단순한 공포물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여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많이 좋은 이야기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호 씨. 네 저희 영화 도어락 보시고 사실 그 집에 있는 도어락에 많이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고장났는지 별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자주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참에 영화를 통해서 도어락 보시고 집에 있는 도어락에 잠깐만요. 도어락 광고 정도 노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범죄를 사소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어락에 관심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그걸 좀 모르나? 하여튼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도어락에 집에 있는 거 조금 안전점검을 해주시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독님! 예, 보통 이제 이런 스릴러 장르 영화를 보면 이제 저희의 이제 주무기가 이제 현실 공포 스릴러고 캐릭터들이 캐릭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평범한데 사실 이제 그 평범함을 저는 노린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유의 영화에서 캐릭터들은 뭔가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다던가 뭔가에 집착한다던가 이제 이런 걸 심어 놓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혼자라는 거에 어떤 고립감이라든가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보이지 않는 벽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